뭐 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버스타 1일 리포터 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소의 불굴의 첸씨를 모셨는데요. 정말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버스타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버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네.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네. 맞으면 이렇게 O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틀리면 아니면 X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잘 모르겠다 하면 이렇게 세모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세모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한 8개 더 만들려고 했는데 복잡하실까 봐 제가 세 개 만들어드리고요. 네, 바로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엑소 한국인 멤버 중 첸과 시우민이 엑소 M으로 뽑힌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요거는 저는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세모. 근데 정말 해도 돼요, 세모? 네, 상관없어요. 세모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면 네모 하실래요? 네모 정말 힘들다. 네, 세모. 네. 세모를 택하신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M 멤버들과 저희가 또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렸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어요. 특히나, 저희 중국인 멤버 형들이 되게 많이 저를 챙겨줬어요. 저랑 민석이 형도 되게 많이 챙겨줬고. 저는 안 챙겨줬다는 얘기예요? 아니, 물론 다 잘 챙겨줬지만, 네. 특히 되게 잘 어울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제 생각에는 XOM의 중국인 형들이 막 첸의 얼굴을 보고, 아, 얘는 굉장히 친근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사실, 데뷔 후에서, 솔직히 지금도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중국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한국인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이 외모가 무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오해 때문에 진짜 중국인 형들과도, 중국인 멤버들과도 네.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잘생겼어요, 진 씨가. 아,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인 조금은. 천예리가 잘생겼어요, 천이 잘생겼어요. 아, 진짜 상처받을 거 알고 있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네. 네. 나는 소문난 효자다? 아, 저는. 아, 이거 제 입으로 말하면 되게 민망한데? 근데 저는 X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또래 아이들처럼 하지 않나 부모님께. 네. 근데 그때 저번에 라디오에서 네. 카이 씨가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로 첸 씨를 뽑았는데 그 애교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아 제가 또 막내여서 집안에서 네. 막내다 보니까 제 위로 형이 있는데 형이 또 성격이 되게 남자다. 아. 또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성격이 되게 남자다. 아.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 혼자서 이제 여성이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엄마한테 애교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딸 노릇을 제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그 라디오에서 네. 노래하기 전에 그 어머님께 했던 그 영상편지가 굉장히 그 인상 깊었어요. 제가 딱 듣고 뒤에서 울컥해가지고 아,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되게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네. 또 물론 아버지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되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믿는, 묵묵히 믿는 이렇게 계시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나하나 뭐 어떠니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어머니한테 저 괜찮아요, 잘 지내요 이렇게 또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도 엄마 괜찮죠, 밥 잘 챙겨 먹어요 이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잘 챙긴 X를 들었지만 제 생각엔 진짜 효자가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뭐. 그러면 무슨 질문이길래?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비글라인 첸, 백현, 창열 우리 셋이 뭉치면 엄청 시끄럽다. 솔직히 이거 제 생각 이거 OX 한번 할까요? 나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X 그렇죠 X.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굳이 저와 백현이만 없어도 찬열 씨 혼자 너무 시끄럽기 네. 때문에 오히려 셋이 있으면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활대하시기 때문에 찬열이 귀에 눌려 네. 아무 말 못하고 막 욕하면 하죠. 근데 그랬던 적은 있어요. 한 번에는 한 차에 저희 셋이 같이 탔는데 같이 타고 있던 레이 형이 아, 네. 제발 조용히 하면 안 될까? 아, 그만 좀 하면 안 되냐고. 나 좀 시끄러워서 그런데 나 좀 쉬고 싶은데 네.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끼리 모르고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 셋이 참 시끄러운가 봐요. 네. 근데 시끄러울 법하죠. 그런 거 아무래도 또래나 같은 때다 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네. 그리고 연습생 때 첸이랑 백현 씨가 다 들어왔을 때 저랑 굉장히 많이 지냈거든요. 동갑이다 보니까 같은 92년생 친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기뻐가지고 그래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인터뷰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엑소, 더 스타 1일 리포터 찬열이었고요. 네, 저는 엑소 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